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용산 시민, 서울 시민 여러분께 힘차게 인사드립니다. 거리에서, 상가에서, 방방 곳곳에서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못 살겠다, 정권 심판! 못 살겠다, 가라업자! 맞습니까, 여러분? 경제 폭망, 민생 파탄, 지옥 외교, 어느 하나 지난 2년 잊을 게 없다, 잊을 수 없다,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를 뽑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이번엔 꼭 이겨야 된다, 이겨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고 절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월 10일은 정권 심판의 날이자 시민 승리의 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만원 사과 875원 판뿌리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폭등, 이건 바로 윤석열 정권이 자초한 것입니다. 무슨 파가 산삼도 아니고 한 뿌리씩 팝니까?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소리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이 윤석열 정권이 자초한 일에 대해서 지적하고 바꿔나가야 됩니다. 2024년 예산안에서 비료값 1000억 예산 삭감, 기름값 상승에 대해서, 유류지원비에 대해서 650원의 국회 증액 요구도 모두 묵살했습니다. 농산물 가격 폭등을 자초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우리 시민과 어머니와 가정주부 모든 분들이 모여서 함께 심판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4월 10일 정권 심판의 날이자 국민 승리의 날로 만들어주실 거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